시나리오 쓰실 때나 촬영을 할때 캐릭터가 갖고 있는 소품으로 그 캐릭터에 대한 갈등이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여할 수 있고 엿볼 수 있게 관객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 소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샤이먼버거 무당벌레 제작기 신넘버 13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착한 도둑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착한 도둑이 이렇게 등장을 할때좀 흔들리는 촬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쁜 도둑이 섀도우 할때그 핸드헬스 촬영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 나쁜 도둑의 이제 핸드헬스의 촬영 기법과 이제 착한 도둑의 핸드헬스의 촬영 기법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착한 도둑의 핸드헬스는 어리버리하고 귀엽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펼쳐지는 착한 도둑의 내면적 갈등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아주 극치에 올라와 있다, 암시하는 쪽으로 고정적으로 찍고 싶진 않았고요. 이 골목에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이 올라오는 이 장면에 각자의 캐릭터가 개성이 강한 캐릭터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쓰실 때나 이제 촬영을 할때 캐릭터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 처음 오프닝이나 전반에 캐릭터의 행동이 이랬는데 후반부나 클라이맥스 그런 부분에서 구축했던 그 캐릭터가 이상하게 변한다, 다른 행동을 한다, 이게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으면 관객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에러가 있을 거예요. 착한 도둑이 등장하죠. 이 착한 도둑이 이 집에 뭔가 느끼죠. 조심스럽게 이 집을 다가오고 훔쳐보고 엎드리고, 카메라 감독도 이걸 이제 고정적으로 찍어버리면 프레임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카메라 감독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착한 도둑이 연기하는 이 행동에 맞춰서 카메라 감독이 같이 프레임 안에 담기 위해서 무빙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리얼리티나게 현실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착한 도둑이 이제 이 집을 들여다보죠. 착한 도둑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같이 무빙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감독님한테 부탁했던 경우는 이 부분만 다리 상반신 옷을 이렇게 딱 정돈할 때 틸트업 카메라가 살짝 위로 올라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무빙을 하고 핸드헬스 어떤 촬영 기법을 활용했지만 이때는 틸트업, 이제 카메라가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핸드헬스와 이제 틸업을 같이 이제 활용을 했다. 집안에 이제 왼쪽에는 이상한 도둑이 애벌레가 돼서 어린 시절 엄마가 행복했던 그 시절, 숨바꼭질 하면서 놀았던 그 시절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왼쪽 장롱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나쁜 도둑이 들어가 있어요. 나쁜 도둑은 이상한 도둑이 집주인이라고 알고 숨어 들어갔고요. 이상한 도둑은 이 집에 누가 들어왔든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를 찾는 그 향수에 젖어서 잠이 들어있는 상태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코를 골고 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일 수도 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언제 집주인한테 걸릴까, 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똥 싸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장롱에 들어가서 잠까지 잔다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다 죽어있다, 이런 의미고요. 하지만은 자기의 엄마에 대한 그 추억 속으로 다시 이제 과거로 플래시백 돼서 푹 젖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바깥에서는 또 이제 착한 도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쁜 도둑은 이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다리도 막 저려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한번 볼게요.
이때 촬영 때 진짜 실제 이 쪼그리고 앉아서 들어가서 실제 지가 왔어요. 근데 지가 왔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NG가 났고, 실제 이제 지가 난 이 연기를 고맙게 연기를 되게 잘했다. 나쁜 도둑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맞은편 장롱에서 이상한 도둑이 잠을 자고 있죠. 애벌레화가 돼서 무당벌레 되기 전에 애벌레 엄마의 품속에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그 추억에 젖어서 곤히 잠들고 코까지 골고 자는 거예요. 정말 깊이 오랜만에 푹 자는 거죠. 나쁜 도둑이 도망 나오려다가 코 고는 소리에 다시 들어가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리고 여기 보면 칼에 이제 호신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품 칼 하나만 봐도 나쁜 도둑의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칼집에 호신용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남의 집에 이제 돈을 털러 들어왔는 건 누군가를 해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되게 소심하거나 나는 그렇게 그래도 막대 먹은 강도는 아니야. 나는 위험만 줄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니야. 이제 나쁜 도둑이 나중에 이제 이 칼로 칼은 칼로 망한다고 해가지고 이 칼로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조폭들한테 이 칼로 오히려 배 찔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쓰실 때나 촬영을 할 때 캐릭터가 갖고 있는 소품으로 그 캐릭터에 대한 갈등이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여할 수 있고 엿볼 수 있게 관객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 소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나쁜 도둑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니고 실제 촬영을 했을 때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실제로 문은 진짜 뻑뻑했다는 거. 네. 그래서 나쁜 도둑이 이제 일로 못 나가겠다 하고, 원래 이제 이 옆에 살짝 보면은 외관 창문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꼽사리를 엑스트라로 1인 2역, 1인 3역 시켜가지고 귀신의 무당벌레 옷을 입고 귀신의 어떤 형상을 살짝 스치듯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 컷을 못 썼어요.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가자. 그리고 그건 나중에 메이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가려고 하죠? 이 무당벌레라는 작품 속에 봉하트님의 작가 그림을 이렇게 녹여냈던 건 뭐냐면, 무당벌레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 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그림들이 저는 좀 엿보였고, 그리고 그 그림들이 무당벌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 색감 톤이 홍아트 작가님의 그림을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서는 아까 이제 착한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죠. 도둑들은 이제 조폭 숙소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집에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이 모두 이제 등장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죠. 그러면서 물 먹는 장면은 다음 강의 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샤먼버그 무당벌레 신 넘버 13 제작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나쁜 도둑이 이 집 안에서 이제 모두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세 명의 도둑이 어떻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고 이 세 명의 도둑들 중에 누가 정말 주인인 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세 명의 행동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개성이 어떻게 각자 다르고 그 각자 다른 그 캐릭터가 주인공 이상한 도둑의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상한 도둑 옆에 이제 그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을 배치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음 강의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